홍사빠는 강재준 선수고요. 홍사빠는 전태풍 선수입니다. 와, 이건 정말 이 대결 자체로도 이변이에요. 두 선수는 지목전에서 11위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 겉보기로 봤을 때 이분들은 완전 약체. 최하위에 있던 선수들인데 실제로 삿발을 잡고 몸을 부딪혀보니까 지금 5-6위 전 중앙급도 아니고 상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 인터뷰 서로를 약자로 꼽았던 두 선수 이제 5번과 6번 삿밥 오너를 위해서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재준이 나오면 그냥 공격해야지. 그냥 바로 공격해야지. 지면 진짜 열받은 거야. 전태풍 형한테 저도 열받을 것 같긴 한데 영. 야 이들을 한 자릿수에서 보다니. 야 뭔가 순위가 잘못됐는데. 애들 나한테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생각이 있어. 먼저 청사빠의 강재준 선수 입장합니다. 야! 입장합니다. 야! 역시나 날카로운 기합 소리와 함께 모래판에 입장하고 있는 강재준 선수. 굉장히 얇은 목소리 나왔어요. 덩치에 비해서. 지금 되게 화난 고양이 같았어. 이어서 홍사빠 전태풍 선수가 입장하겠습니다. 태풍 쎄. 태풍 형은 딱 시작하자마자 기술 걸어. 시작하자마자 그냥 걸더라고. 먼저 선점하더라고. 시작하고. 화이팅! 화이팅! 야, 태풍이 형. 야, 야 여기서 만나서 고맙다. 야, 야 이거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타이트야 이거? 아, 오, 이 형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앞에 잡았을 때보다는 가장 약했어요. 오! 좀 무겁다. 힘이 있다. 그럼 때리면 돼요? 네. 여보세요! 하나, 둘, 셋! 자세. 으! 경기 시작합니다. 자세 낮추고 있는 전태풍이에요. 땡겨. 계속 같은 방식으로 초반에 갑니다. 돌면서 전태풍이 승리를 거둡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초반에 갑니다. 돌면서 이겼어요. 아 잘한다니까. 전태풍이 잘한다니까 태풍이 형. 아 힘이 있어 탄력이랑. 아니 전태풍 선수는 힘의 중심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를 밀어치기로 밀고 들어가면서 오른발의 힘점을 상대에 밀착시켜서 거기서 돌려서 와 변칙적인 밀어치기에 성공하는데요. 이야. 어? 이거 뭐야? 보고 봤어. 전태풍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5번 삿바는 전태풍 그리고 6번 삿바는 강재준 선수의 차지입니다. 전태풍이 진짜 잘한다. 측량하면은 아 잘하는데. 아 재밌네. 아 재밌네. 뭐 전태풍 생일이야 오늘? 나 왜 이렇게 잘한 거야? 제 기술이 못 믿었어. 이제 약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갔어. 그리고 계속 옆에 사람이 칭찬해서 더 어깨를 올라가. 이제 기가 막혀서 못 들어요, 여기서. 너무 좋아요.